항일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순국 80주기를 맞아 스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선영회가 발족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이 펼쳐집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가 조계종의 핵심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궁 마해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에 각각 1억 원을 전하고 원만한 불사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기원하는 불교의식 세종불교 낙화법이 시 무형문화재로 첫 지정돼 이를 기념하는 축제가 영평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경남 남해세심사에서 부산과 울산, 경남권의 5개 사찰이 합동으로 방생법회를 열고 불교의 자비와 생명존중 사상을 되새겼습니다.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창립 24주년 기념법회를 열어 조국 수호와 군불자 양성 의지를 다졌습니다. 경주 동국대 YG 캠퍼스가 지역의 역사 문화와 에너지 산업을 축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글로컬 대학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불교계 대표적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순국 80주기를 맞아 스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선영회가 발족했습니다. 독립운동 거점 사찰 서울 진관사는 백초월 스님의 행적과 사상 등에 관한 학술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선양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독방에 갇혀 소리 없이 울부짖으며 몸부림칩니다. 뼛속 깊이 스며든 공허함과 절망감을 견디며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읊조립니다. 백초월 스님의 자주 독립 염원이 담긴 진관사 태극기를 흔들며 외치는 대한민국 만세 소리는 1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태극기를 생각만 하면 제 가슴이 뜨겁고 그때 태극기를 처음 받았을 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모든 사람이 종교를 넘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뜻을 이어서 3.1절 105주년을 기념해 진관사는 백초월 스님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추모공연 새벽빛 비철제를 선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불교계 독립운동의 상징인 진관사 태극기를 제작한 백초월 스님 순국 80주기에 맞춰 백초월 스님 선양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진관사는 선양회 발족식을 열어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학술 연구를 중심으로 스님이 펼쳤던 생명존중과 호국불교 계승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백초월 스님 선양회는 선조들의 높은 기상과 훌륭한 정신을 새기고 선열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값진 희생을 기억하며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백초월 스님 선양의 발족식을 축하드리고 후손으로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날 발족식에서 전문가들은 백초월 스님과 민족의 얼이 담긴 진관사 태극기와 관련한 별도의 기념관 건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태극기를 비롯한 모든 자료가 진관사에 있습니다. 후손분도 7, 8점의 그 이제 유묵이랄까 글씨를 다 진관사에 기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5년 동안 백초월 스님이 선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백초월 스님의 그 전실랄까 유물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곳 천년고찰 진관사에서 호국 불교의 정신과 일심, 즉 또 한마음을 갖고 독립운동을 한 백초월 스님의 숭고한 정신이 오래도록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행사에서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 연구교수인 문광스님 초청 특별법회도 봉행됐는데 문광스님은 3.1운동 당시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백초월 스님의 항일 의지는 요즘의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에 한 용수님이 이제 그 우리의 자료를 찾으면 좋겠는데 민족 그 독립 그 33인 거기에 백초월 스님을 넣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찾아내서 일제 강점기 당시 진관사를 거점으로 일심회라는 항일 비밀결사대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초월 스님을 기리는 선양회가 발족하면서 불교계 독립운동사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가 경주 남산 열암궁 마해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종단 사업에 각각 1억 원을 기탁하며 원만한 불사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담화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으로 각각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경주 남산 열암궁 마해부처님을 세우는 불사에 지경사찰들이 열심히 동참해줘서 고맙다며 미래 천년까지 부처님의 가피가 이어지도록 불사 원만 성취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향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재앙을 소멸시키고 복을 기원하는 불교의식 낙화법이 처음으로 무형문화재로 등재됐습니다. 세종시 영평사가 원형대로 보존 전승해온 세종불교 낙화법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시 무형문화재 지정 증서를 받았고 이를 기념하는 축제가 영평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무형문화재 등재를 기념하는 낙화축제와 이어진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가 세종영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영평사 소장 5대 진원집에 묵서된 낙화법 절차에 따른 전통의식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재현됐습니다. 불교 전통 방식의 낙화의식과 달집 태우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기 위해 모인 시민과 불자들은 구군융창과 갑진년 새해 재앙 소멸, 소원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영평사에서 세종 불교 낙화법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낙화의 불꽃처럼 밝은 세상,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곡밥 도시락을 먹고 소원지를 작성해 달집에 매달며 새해 소망을 염원한 관람객들은 낙화법 보존의 이사 덕문 스님의 고불문 낭독으로 시작된 낙화법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고불법회에 동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불교 낙화법 보존의 회장 환성 스님에게 세종불교 낙화법을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까지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10년 만에 이 증서를 받게 됐습니다. 아마 문화도시 문화시장을 자치하시는 시장님, 최민호 시장님의 아마 큰 지원 그리고 걱정이 여기에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불법회에는 조계종 육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해공스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 등이 함께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세종불교 낙화법의 시 무형문화재 등재는 영평사 측의 검토 단계에서부터 조계종단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는 점도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힘들고 지친 변신에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세종불교 낙화법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그 정의로움과 신비로움이 같이 있는 낙화 또 낙화법이 우리 세종시의 영평사가 보유 가치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교 낙화는 이제 종교를 넘어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수행이자 축제,
나아가 지역사회를 알리는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고불선언과 운문선언에서 개미는 동안거 정진을 마친 스님들이 자기 공부를 위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은 지난 24일 동안거 해제 법요식에서 결제를 마친 21명의 수좌들에게 선지식을 참방해 자기 공부를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스님들의 어떤 이어서 밑에 스님들이 공부를 해서 다음에도 그런 어떤 이어서 갔을 때 나는 선불교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양사 교구장 무공 스님은 수좌 대표 열중 스님에게 안거증을 수여하고 스님들의 공부가 깊어져 오도송이 널리 울려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는 생명존 중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정월대보름 방생법회가 곳곳에서 이어졌는데요. 경남 남해 바다와 맞닿은 사찰 세심사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권 5개 사찰에 대보름 합동 방생법회가 펼쳐졌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방생법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갑진년 정초기들을 마친 불자들이 바다와 맞닿은 남해 세심사를 찾았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간음정사, 부산 사하구의 문수정사, 울산 중구의 자비정사, 경남 합천의 도운사 등 네 곳의 사찰에서 방생법회를 동시에 봉행했습니다. 세심사도 이날 정월 대보름 법회에 이어 자비방생을 실천했습니다. 경내 대웅전과 약사일해불, 해수관음보살, 용왕당 등에서 동참불자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명존중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 산 짐승 살생하지 말고 방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생에 이렇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럴 때 한 번씩 오셔가지고 방생도 하고 뭐 또한 기도도 해본다면 그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교에 입문하게 되어 부처님의 살아신 경을 배우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착각 사이라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찰과 남해 바다의 아름다움 속에서 스님과 함께한 방생부패를 통해 불자들은 신심을 높이고 올 한 해 건강을 비롯한 소원 성취의 발언도 올렸습니다. 예, 올해 갑진년에 우리 울산 자비정사 신도들 모시고 정월 대보름 법회에 방생 기도를 여기 세심사에 왔습니다. 올 한 해 다복하시고 불자님들 건강하십시오. 자, 성불하십시오. 정월 대보름 다음 날인 25일에도 세심사에서 여섯 곳의 사찰 방생법회가 열리는 등 전국에서 정초 방생법회가 이어지면서 불자들은 행복한 갑진년 한 해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호국불교의 정신을 잇고 있는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창립 24주년 기념법회를 열어 조국수호와 군불자 양성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성급 간부부터 초급 장병까지 모인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군종교구장 법원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도 함께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투철한 애국정신을 보시로 국가방위의 선봉에서 군인들의 정신전력 증강에 힘을 쏟아온 국군불교 총신도회. 호국불교 정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군불총이 국방부 군법당인 서울 용산 원강사에서 창립 2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과 제17대 군불총 신임회장인 고현석 육군참모차장, 박대섭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군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법석에 오른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유머를 섞으며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인연법이야말로 불교의 자비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비롯해서 삼라만상 두두물물이에 상호 의존관계, 협력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더라.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연기법.
인연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인연법입니다. 서로 만남에 의해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자비정신이고. 이 자리에는 군 복무 중에도 신행생활로 호국불교 도량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현역 장병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군불총을 새롭게 이끌게 된 고현석 신임 회장은 부처님법이 군 장병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불교의 발전과 함께 부처님법이 국군 장병들의 마음에 더 깊이 뿌리내려 국가안보와 호국의지를 실천하는 바탕이 되게 하며 나아가 튼튼한 조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법원 스님도 장성급 불자부터 초급 간부까지 모두가 불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젊은 군불자 양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군법당과 인연이 되어 법회에 동참하고 수계받은 장병들이 이 귀한 인연을 군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와 군, 직장과 지역 사찰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영토 수호와 국민 보호의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신행과 포교에 힘을 쏟고 있는 국군불교 총신도회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국가와 국면을 위한 충정으로 대한민국 영토 수호와 국민 보호의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수행과 포교를 함께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군불총은 법회에 앞서 돈독한 신심으로 군불자 양성에 힘을 보탠 현역 군인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군 장병에게 부처님 깨달음을 설파한다는 목표로 발족한 군불총은 전법 포교의 최전선에서 성과를 낼 것을 다짐하며 법회를 회향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경주에 위치한 동국대 YG 캠퍼스가 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류한화 신임 동국대 YG 캠퍼스 총장은 경주의 경쟁력인 역사 문화와 에너지 산업을 축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정부가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하고 각 대학에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며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동국대 YG 캠퍼스는 올해 10곳을 선정하는 글로컬 대학에 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류하나 신임 YG 캠퍼스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맞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살아남으려면 글로컬 대학으로 도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 소멸로 오는 어떤 그런 공동화 현상, 그래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게 이제 크게 보면 글로컬이 하는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인력을 길러서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류하나 신임 총장은 동국대 YG 캠퍼스 디자인 미술학과 교수로 지난해 11월 선임됐습니다. 동문 출신으로 30여 년간 YG 캠퍼스에 재직하며 주요 보직을 지낸 류 신임 총장은 대학 변화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봤습니다. 선임 후부터 직무 준비단을 꾸려 글로컬 대학 분과를 운영하고 최근 연구위원회 전체 워크숍도 가졌습니다. 불교를 기반으로 한 역사 문화 분야와 한수원 등 에너지 산업 분야를 양축으로 한 경주 특화 글로컬 학제 개편과 추진이 핵심입니다. 말씀드릴 때는 역사 문화, 이거는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도 그걸 흉내낼 수 없는 고유의 자산이 있고, 또 한수원을 비롯한 미래 에너지, 그 미래의 경쟁력을 담보할 그런 기업들이 또 경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하면 뭐 완전히 다른 의미의 YG 캠퍼스가 탄생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미래에너지 거점 대학이라는 비전을 발표한 YG 캠퍼스는 지자체와 기업, 연구원 등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고 보면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각계 기관과의 많은 토론과 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YG 캠퍼스는 글로컬 대학을 통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직업을 구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정주 인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종교법인 신유인이 부처님 열반제일을 맞아 열반회를 봉행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유인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 다치카베시에 위치한 신유엔 총본산 종합도량 응현원에서 열반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는 특히 지난달 일본 노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가 함께 진행됐으며 행사는 위성방송을 통해 전 세계 정사로 송출됐습니다. 1936년 일본에서 개창된 신유엔은 대반 열반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아 정진하는 제가 불교 종단으로 세계 20여 개국 100만 명가량의 신도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부산에서 정사를 운영하고 창원과 제주에서는 포교원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